안녕하세요. 이번 헤셋은 테세라 프로입니다. 이 헤셋은 조립식으로 된 3D 오브젝트나 2D에서 레벨 디자인을 하려 할 때 또는 절차적인 맵을 생성하려 할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각 타일에 간단하게 설정하여 등록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거나 호출하면 설정한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응용한다면 레벨 디자인하기 전 베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미로찾기와 같은 맵을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절차적인 맵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에셋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던젠이라는 에셋이 있는데 프리팹으로 만든 여러 구역을 서로 연결하여 디아블로와 같은 랜덤 형태의 던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당 구역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셋을 이용하여 그 베이스가 되는 구역을 빠르게 생성하고 적용시켜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6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블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빈 오브젝트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블록이 될 부모 오브젝트 두 개를 생성합니다. 각각 자식으로 바닥이 될 만한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바닥만 배치하면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벽도 추가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줘도 되며 예를 들기 위해 두 가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적용 가능하게 설정해줘야 합니다.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테세라, 테세라 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럼 각 오브젝트에 해당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인스턴트 8 children only입니다. 이걸 체크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페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 중 아무거나 클릭하면 타일 페인팅 창이 표시되며 각 오브젝트에 큐브 형태의 기주모가 표시됩니다. 이 창에서 방향에 따라 제한과 허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로테이터블의 체크는 해제합니다. 이 설정은 생성 시 방향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필요 없으니 체크 해제합니다. 첫 번째 블록을 선택합니다. 셀 사이즈 값을 변경하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값을 계산해서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현재 적용하는 바닥의 크기보다 4분의 1의 크기인 바닥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이 셀의 크기도 동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럼 해당 크기로 변경하고 이 바닥도 적용되게 하려면 페인트에서 Add Cub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큐브에서 어느 방향으로 추가할 것인지 그 방향으로 클릭을 하면 큐브가 추가됩니다. 그렇게 나머지 방향도 채워주면 됩니다. 만약 모든 오브젝트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셀 크기로 설정하면 됩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크기 값을 알았다면 나머지도 동일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길이 연결되는 지점과 막히는 지점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컬러색을 설정하고 해당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페인트 모드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편한 것으로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우선 전체 면을 다 칠해줄 아이콘을 선택하고 연결되는 지점을 클릭하여 칠합니다. 화면을 돌리지 않고 반대편을 칠하려 한다면 Show Back Face에 체크하면 됩니다. 한 가지 색으로 연결 지점을 칠했다면 반대되는 부분도 색을 칠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른 색으로 선택하여 칠해주면 됩니다. 색깔은 어떤 색이든 상관없지만 연결되는 지점의 색상과 막히는 지점의 색상은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평면으로만 맵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위아래는 칠하지 않겠습니다. 다 마쳤다면 이걸 컨트롤할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적절한 이름을 작성하여 구분시켜줍니다. 맵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위치를 옮겨줍니다. 컴포넌트, 테세라, 테세라 제너레이터를 선택합니다. 컴포넌트에서 사이즈는 맵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10이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타일지에 아까 설정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랜덤 설정에서 웨이트는 가중치이므로 해당 값을 낮추면 잘 안 나오게 되며 높으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위 설정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마쳤으니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사이즈 크기만큼의 맵이 생성됩니다. 보시면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셀 사이즈 값을 블록에서 설정한 값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그 크기만큼 적용됩니다.
다시 Regenerate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생성하게 됩니다. 몇 번 눌러보면 맵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규칙이 없어서 아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규칙을 추가하여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Generate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테세라, Path Constraint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Generate 컴포넌트에서 Backtrack 설정에 체크합니다. Path Constraint 컴포넌트를 봅니다. Has Path Color에 체크합니다. 아까 연결 지점을 흰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화이트에 체크합니다. 아래 커넥트는 체크하면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무작위로 생성됩니다. 만약 리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생성하는데 오래 걸리게 된다면 캔슬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루프에 체크하면 첫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서로 연결됩니다. 즉 한 바퀴 돌게 됩니다. 프리오리티에 체크하면 경로, 즉 길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며 검색하는 속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페리티에 체크하면 블록에 교차하는 설정이 없다면 검색하는 속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Acyclic에 체크하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즉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Instant 8 Children Only에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성하였을 때 부모 오브젝트는 제외하고 자식 오브젝트만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빈 오브젝트인 경우 빈 공간에 해당 오브젝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하는 맵이 나오게 되어 프리펩화 시킨다면 빈 오브젝트가 있다면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오브젝트의 인스턴트 8 설정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블록 같은 경우 구분을 지어준다면 체크 해제해도 됩니다. 이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맵을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생긴다면 오브젝트를 복제하고 해당 컴포넌트만 제거한 다음 프리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런타임 중에 생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원하는 오브젝트에 추가하시거나 generate 컴포넌트가 있는 곳에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퍼블릭으로 선언하여 드래그하여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테세라 제너레이터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은 테세라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해당 변수를 작성하고 시작 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해당 변수에 regenerate 함수를 호출하여도 되며 generate 함수를 호출하여도 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컴포넌트에 generator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실행되면 자동으로 맵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 간단한 설정으로 절차적인 맵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던전을 구상하실 때 참고하시거나 구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2D에서도 맵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에셋을 이용하여 구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은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데모 장면을 확인하시면 구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